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가사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됐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승리 가운데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경배
시대 모두 승리하리 열망 얻게 되리 위대하시마 Bye.
부어지고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뜨거운 이 밤, 하나님 주의 승리하시는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지금 완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5년간 적발된 짝퉁 제품의 금액이 3조 2,4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람들이 진품과 가짜를 구분할 때 지퍼의 위치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가방 끝에 장식물이 뭐냐, 또 이 박음질의 패턴 이런 거를 가지고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에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 위에 얹고 뛰어가면 그거는 짝퉁이고요. 이 또 새로운 구별법이 있더라고요. 낮예배 때 꼭 챙겨가는 것은 명품이고 새벽 예배 때 들고 가는 건 짝퉁이랍니다. 짝퉁은 왜 짝퉁일까요?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결국은 가짜로 드러나는 게 짝퉁이죠. 얼핏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하고 뭐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은 명품 지혜, 짝퉁 지혜 이런 제목으로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 4장 얘기까지는 모르드개가 왕궁 그 생활로 나태해진 그 에스더에게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에스더를 모르드개가 영적으로 도전해서 그를 각성하게 한 이야기. 그 모르드개 때문에 에스더는 용기를 내지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온 유대 민족이 금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3일간 같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뭔가를 결심했다는 듯이 궁중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궐 안뜰에 있던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사실 뭐가 씌우지 않고는 에스더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곡기를 끊으면 대개 여자들이 얼굴이 푸석하고 핏기가 없고 볼품이 없지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마치 처음 봤을 때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이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은 이 아수에르 왕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자예요. 그래서 감히 여자가 남자들이 정치하는데 끼어들면 용납하지 않아서 법을 아예 만들었어요.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 앞에 나오면 그것을 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만큼 아수에르 왕은 굉장히
여성 위에 군림하는 남성 뭐 우선주의, 우월주의 이런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미리 예고 없이 나갔다는 것은 왕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왕이 자기 허락 없이 나온 그 왕비에게 괜찮다고 할 수 있는 표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금귤을 내미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왔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의미로 내거는 게 금귤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엘의 왕이 에스더가 예고 없이 왔는데도 역정을 내거나 법을 어겼다고 나무라지 않고 에스더를 받아주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어떻게 그 완고한 아하수에르 왕이 일사천리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에스더를 받아주고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왕을 위해서 신하들을 동원한 적도 없고 왕에게 탄원을 넣은 적도 없고 다른 걸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게 하나 있다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나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은 거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하고 싶은 이야기, 소원을 얘기해봐라. 이 중요한 그 정말 절호의 찬스를 얻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의외로 우리 같으면 기회는 이때다. 왕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법을 어기고 나왔는데도 용납해주고 소원을 얘기해보라고 하니 이때야말로 하만의 계략을 얘기하고 유대민족을 구원할 구해줄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에스더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지요.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가니라. 자, 우리 같으면 이 좋은 기회를 얼른 선용하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만이 이러이런 계략을 꾸며서 무고한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선하신 왕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만의 계략을 밝혀주시고 그 하만을 처벌하시고 유대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론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론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께서 이 잔치에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제일 아끼는 정치적인 파트너 하만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아주 정말 긴장하지 않게 잔치에 파티에 초대를 해서 하만과 함께 잔치를 즐기게 만들었어요. 아하수에르 왕이 분명히 에스더가 나한테 이렇게 환대하는 거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 꼭 소원이 있을 것 같아서 눈치를 보면서 다시 왕이 에스더에게 정말 소원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은 잔치 흥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내일 제가 또 오늘과 같은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내일 내 잔치에 오시면 그때 제가 왕에게 내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 에스더의 전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스더는 지금 굉장한 고도의 심리적 전략을 준비하고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 우선 신중하지요. 서두르지 않아요. 정말 노련한 이 군인처럼
아니면 노련한 그 사자처럼 먹이를 앞에 두고 그냥 이 정말 초보처럼 달려들지 않고 굉장히 노련하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마치 한 방에 먹이를 낚아채는 사자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그 한 방을 위해서 뜸을 들여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전략은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여유를 가졌어요. 지금 왕의 마음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말을 아껴요. 이렇게 말해도 될 상황인데 최대한 말을 아끼고 표현을 아껴서 이 왕이 더욱더 궁금하게 만들고 그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뭔가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왕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에스더가 나한테 요청하는 이 소원이 보통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인 메시지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가 상대해야 될 하만까지 경계심을 풀고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다 보니 이 하만까지도 에스더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통째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전략 앞에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불과 3일 전만 해도 에스더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르드개가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서야 된다. 유대민족을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3일 전만 해도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험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서 에스더는 3일 전에 그 에스더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도대체 3일 만에 에스더를 그렇게 딴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이유가 뭘까? 그게 4장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합시다. 에스더를 변화시킨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에스더를 변화시킨 건 기도였어요. 세상과 발맞춰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나가겠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과 기도를 함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좋은 때와 지혜로운 방법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지금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우린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대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 문제 앞에 조급해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피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는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발을 맞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나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발을 맞춰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과 발 맞춰 나가시도록 그 문제 앞에 기도하는 에스더 같은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3일 동안 나가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에스더처럼 우리가 두려움 앞에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의 두려움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모든 행함과 에스더의 결단을 명품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회의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가는 이 에스더의 삶, 이것을 우리는 명품 지혜라고 일컬어요. 이렇게 에스더가 주관하는 첫 번째 날 잔치가 끝났습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왕비조차도 나를 왕과 동급으로 대하는구나. 왕비가 자기가 여는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거기에 걸맞는 하만까지 초대했다는 것은 하만의 입장에 생각하면 나를 거의 왕과 동급으로, 이 나라의 실세로 왕비도 인정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를 즐기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필이면 성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한테 늘 꼿꼿하게 인사도 하지 않고 교만하게 고개 뻣뻣이 들고 절대 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개를 마주치게 돼요. 아, 조금 전까지는 왕비가 왕이 나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만했던 모르드개가, 하만이 모르드개를 딱 만나는 순간 자기를 무시하는 그 모르드개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기 가족들 앞에서, 야,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세상에 왕비가 잔치를 열어서 왕과 나만 초대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왕이 가야 될 자리에 내가 초대받을 만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왕비도 사람을 알아보네. 나를 왕과 함께 초대할 만큼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이 이렇게 대단해.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영웅담으로 자랑하기 시작했어. 왕과 독대하고, 그리고 왕비가 그 베푼 잔치에 자기만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에 대해서 그는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분 좋았던 감정과 함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주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어. 그렇게 내가 대단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인데 글쎄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모르드개를 만났는데, 아, 이 녀석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 가뜩이나 그 녀석 때문에 가끔 내가 기분도 나쁘고 그 걔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우울한데 오늘 그놈을 만나는 순간 내 기분이 완전히 망가졌어. 내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 모르드개만 생각하면 내가 밥맛이 떨어지고 내가 그놈 마주치기만 하면 재수가 없어. 그리고 역정을 내는 거야. 그러자 그의 아내,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지혜를 하나 줍니다. 뭐라고 지혜를 주느냐, 5장 14절에 그 친구들과 아내가 하만에게 주는 지혜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 위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씩씩거리는 이 하만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줘요? 어차피 법이 생기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건데 그러지 말고 눈에 거슬리는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내일 죽이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50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이 50규빗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23미터 정도 되는 높이의 장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왕에게 허락을 받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 그러면 될 걸 뭘 그렇게 그거 손톱 밑에 가시처럼 불편해 하느냐 이러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 내일 당장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모르드게 내일 아예 그냥 그 높이 장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다 이 죽은 것을 지켜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단할 높은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에스더도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유대민족을 구할지를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누구와 맞대고 얻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에스더는. 그런데 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지혜 방법을 어떻게 얻어요?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그 하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준 지혜가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교만함,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지혜였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도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기게 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지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좋은 깨와 좋은 전략을 줘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는 지혜예요. 지금 이 하만의 옆에서 하만에게 그 조언하는 지혜가 어떤 겁니까? 우리의 힘을 이용하자. 우리의 능력을 이용하자. 우리의 권력을 이용하고 우리의 지위를 이용하고 우리의 힘을 이용하자.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자기들을 자랑하는 지혜, 자기들을 교만하는 지혜. 분명히 하만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조금 전 에스더가 구한 지혜와는 질이 다른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짝퉁 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에스더가 구한 지혜는 명품 지혜였다면 이 하만이 구한 지혜는 가짜 지혜, 짝퉁 지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허상에 불과한 능력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문제를 앞에 놓고 있고 하만도 문제를 앞에 놓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둘 다 차이가 있어요. 지혜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사람 다 접근하지만 한 사람은 명품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 한 사람은 짝퉁 지혜, 가짜 지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 가야 한다면 세상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으로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 세상에 포장된 짝퉁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처럼 내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 오늘 이 밤에 귀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명품 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아니 여러분 주변에 문제를 만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조언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를 돕고 섬기는 에스더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명품의 인생, 명품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한 가지만 선택합시다. 여러분 짝퉁을 버리시고 명품만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또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한 말이 꼭 나의 고백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사 한 말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을 한없는 은혜로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일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에서 오는 명품 지혜 그 길만 따라갑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고 완전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에스더처럼 문제를 해결해가는 승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 귀한 저녁까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 공동체원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 새벽부터 있을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깨어 하나님을 찾고 함께 고백하는 거룩한 성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부르짖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새벽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